기본에서는 다 조절을 하게 돼 있어요. 조리에도 내가 조절하고, 셔터 스피드도 내가 조절하고, ISO도 내가 조절하고, 모든 걸 다 조절을 해야지 돼요. 그게 이제 교육인 거예요. 학습이고. 그걸 다 하고 나서는 자동으로 찍으면 돼. 여러분 운전해 보셔서 알지만 자동했던 사람이 수동차 모르려고 그러면 힘들죠. 그죠? 수동했던 사람은 자동 쉽지. 그죠? 악셀레터만 밟으면 나가니까 일단. 그죠? 일단 기본은 배워야 되는 건 맞는데, 그죠? 기본은 배워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할 줄 아는 걸 짧은 시간에 해서 그런 걸 다 자세하게 배우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간략하게 하고, 결과물 만드는데 저는 좀 집중하려고 해요. 결과물. 내가 직접 촬영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가 카메라가, 저 아까 금방 지금 제가 렌즈 얘기했잖아요. 렌즈. 그죠? 요거를 렌즈라고 그래요. 요걸. 이제 어떤 걸 요만한 렌즈가 있고, 어떤 걸 이렇게 얇은 렌즈가 있고, 어떤 걸 이렇게 긴 렌즈가 있어요. 그죠?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막 렌즈 이렇게 막 긴 거 가지고 다니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납작한 거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용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때, 그때마다 이 렌즈를 갈아 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근데 불편한 거가 문제가 아니라,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능. 렌즈의 기능과 특징은 내가 우리가 팔주하면서 그런 렌즈를 만질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가져와서라도 만져보기는 하겠지만, 만질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래도 배웠는데, 이태원 감독한테 배웠는데, 아, 무슨 렌즈가 있는데, 그 렌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도는 우리도 알고, 그죠? 첫 시간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넓은 범위를 찍으려고 그러면 무슨 렌즈를 찍는다 그랬죠? 넓은, 좁은 데서, 넓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광각 렌즈로 촬영한다 그랬죠. 광각 렌즈. 광각. 넓게 찍히는 거야. 그 다음에 인물. 인물을 예쁘게 찍는다든가 아름답게 찍는다든가 멀리 있는 거를 크게 찍고 싶어. 내가 여기서 촬영했는데 여기, 나는 여기 갈 수가 없어. 저쪽까지. 여기서만 촬영을 해야 돼.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 너무 멋있게 생겼어. 그럼 그걸 좀 크게 보이고 싶은 거야. 크게. 그럴 때는 망원 렌즈라는 걸 써요. 렌즈가 긴.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을 클로즈업해서 가깝게 크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런 렌즈를 쓰느냐, 긴 망원 렌즈를 쓰느냐, 요거보다 더 얇은 광각 렌즈를 쓰느냐. 그래서 자기가 용도를 알아야 되고 렌즈의 어떤 특징을 알아야 아 이거는 망원 렌즈로 찍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 이거는 광각 렌즈로 찍으면 훨씬 분위기 나겠는데 망원 렌즈랑 광각 렌즈 뭔지 알겠죠? 네. 특수 렌즈라는 것도 있어요. 특수 렌즈. 렌즈가 다 이렇게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늘어가지고 긴 렌즈도 있어요. 가늘어가지고 긴 렌즈. 렌즈는 이만한데 가늘다 그랬잖아. 그거는 꽃이나 벌레 이런 거를 아주 비클로즈업해서 막 팔이 눈이 막 보일 수 있게 막 찍는 그런 거죠. 마크로 렌즈라고 그러거든요. 마크로 렌즈. 그런 특수 렌즈도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카메라는 렌즈를 가리지 않잖아요. 그죠? 렌즈 가리지 않고
어떻게 렌즈를 교환을 하죠? 스마트폰에서는 내가 이렇게 누르죠. 터치 1 표준 렌즈, 0.5 광각 렌즈, 10 아니면 5 이런 거는 망원 렌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내가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 이제 수업하게 되면 중점적으로 배우는 게 이제 이 영상 언어거든요. 영상 언어.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샷의 종류와 특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남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외국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하려고 그러면 외국어를 배우듯이 우리가 영상을 만들려고 그러면 영상 언어를 배워야 돼요. 영상 언어. 영상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말 있죠. 요즘 뭐예요? 디지털 문맹. 그렇죠? 디지털 다룰 줄 모르는 사람 디지털 문맹이라고 그러죠. 사진에서는 동영상 언어를 알지 못하면 문맹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네. 그래서 화면의 크기, 자, 화면의 크기를 뭐냐면 아, 지금 요 샷은 풀샷으로 찍어야겠다. 풀샷이 뭐지? 어디까지가 풀샷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다 나온 게 풀샷이에요. 그러면 샷의 종류, 풀샷은 왜 찍는데 특성은 뭐예요? 여기가 어딘데를 알려주는, 상황을 설명해주는 데에는 반드시 풀샷을 찍어야 돼요. 마스터샷이라고 그랬죠. 마스터샷. 여기가 어딘데? 풀샷. 마스터샷을 찍은 다음에, 마스터샷 다음에는 반드시 뭘 찍는다고 그랬죠?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풀샷 다음에 반드시 뭘 찍는다고 그랬죠? 클로저. 이게 동영상 언어고 동영상 문법인 거예요. 우리가 문법에 맞춰서 글을 못 쓰면은 말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죠? 문법이 정확히 맞아야 우리가 상대방이 그걸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영상에서는 문법이 안 맞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화면과 화면의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이냐면 그림이 튀어 보여. 붙였는데 이 안에서 찍었는데도 붙였는데 그림이 안 맞게 이렇게 눈이 불편하게 화면을 보고 이제 튄다 그러거든요. 튄다. 여러분들 이제 좀 해다 보면은 화면이 튀면 어떻게 하냐면 요 그림과 요 그림을 이렇게 둘 다를 뭐 오버랩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뭐 와이퍼를 시킨다든가 해서 효과를 넣으려고 그래. 이렇게 뭐 화면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삥 돌아서 날아간다든가 아니면 가만히 있다가 휙 하고 빠져나간다든가 이런 걸 착 쓰려고 그래. 그걸 왜 쓰려고 그러냐면 요 그림과 요 그림이 안 붙으니까 그래. 그건 뭐냐면 동영상 문법이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동영상 문법이 맞으면 절대 안 튀어. 그래서 풀샷다면 반드시 클로저, 클로저다면 뭐 미디움, 뭐 비클로저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의 크기를 다른 샷끼리 붙여주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다음 이제 카메라의 위치와 움직임. 여러분들은 촬영을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면 야 화면이 흔들리니까 좀 흔들리지 않게 좀 찍어.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가 안 흔들리는 건 줄 아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는 거, 무빙하는 거. 이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동영상 문법인 거야. 동영상 언어인 거예요. 무빙, 무빙 해야 되는데 무빙을 못 하고 가만히만 찍으려고 그래. 흔들리면 안 된다고라는 거 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무빙을 한다든가. 뭐 틸다운을 한다든가 크레인을 해서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든가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틸업 틸다운을 한다든가 트랙 촬영을 한다든가.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듣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뭐지 잘 못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을 제가 계속 8주 동안 계속 하기 때문에 지금 못 알아들어도 다음 주 정도는 알아들어요. 오늘 하루 종일 내가 그 얘기를 할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화면을 구성해야 돼. 우리는 화가하고 그림 그리는 사람, 화가하고 카메라 작가하고 둘의 차이가 뭔 것 같아요? 화가랑 작가랑. 그러니까 사진이랑 그림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진이랑 화가. 사진은 본인은 전부가 다 나오지만 그림은 일부를 필요 없는 거 빼고 그래도 되잖아요. 지금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림은 있는 그대로에다가 뭐 캠퍼스라고 하잖아요. 우리 캠퍼스. 캠퍼스에다가 이렇게 막 집어넣어서 뭐 나무도 그리고 강도 그리고 그죠? 날아가는 새도 그리고. 그래서 그림은 더하는 예술이라고 그래요. 플러스 예술. 하나씩 그려가면서 이 그림이 막 생기는 거잖아. 사진은 자르는 예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예술이라고 그래요. 사진은. 그래서 화면, 이 화인더 속에, 이 화인더 속에 뭐를 뺄 건가를 고민하는 게 사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뭘 뺄 걸, 뭘 빼지를 고민을 안 하고 다 넣으려고만 했어. 이 안에다가 다 집어넣으려고. 왜 다 집어넣죠? 빼는 걸 배운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냥 어깨 너머로 친구 찍는 거 따라 보고, 이게 멋있구나. 뭐 이제 그랬단 말이야. 사진은 빼기 예술이다. 마이너스 예술이다. 그러니까, 파인더에서 뭐를 뺄 건지를 결정을 해서 많이 뺄수록 좋은 거예요. 단순화 시킬수록 좋은 거예요. 단순화. 지금 하는 말이 잘 이해는 안 갈 거예요. 나도 뺀다. 단순화 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촬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팅이라는 걸 해야 돼요. 동영상 세팅, 사진 세팅, 세팅이라는 걸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스마트폰이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대리점에서 살 때, 그죠? 대리점에서 살 때는 공장 세팅이에요. 공장에서 그냥 나와서 찍으면 그냥 나온다라는 정도 세팅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거는 나한테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한테 피팅을 시켜야 돼. 맞춰야 돼. 그래서 나는 16대 9로 찍어야 되는데 그 세팅은 4대 3으로 돼 있다든가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럼 나는 그거를 16대 9 TV 화면 요거를 우리는 16대 9라고 그래요. 16대 9. 그 다음에 동영상은 자 우리가 동영상이 1초에 몇 프레임을 보여주죠? 이건 우리 저기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영화는 1초에 24프레임. 영화는 1초에 24프레임이에요. 비디오는, TV는 1초에 30프레임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근데 내가, 요거를 비디오를 찍는데 좀 영화 같은 간지를 내고 싶다. 영화 같이 보이고 싶다. 그러면 몇 프레임으로 해야 될까요? 24프레임으로 맞춰서 촬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영화 간지 아니야. 그냥 일반적으로 TV에서 볼 거야. 그러면 30프레임. 자, 여기서 하나 더 알려주면 이제 요거는 전문가 모드예요. 전문가들은 30프레임이라는 게 없어요. 전문가는 29.97 인터레이스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I자가 붙어 있어요. I자. 29.97 I. 그거는 전문가들이 쓰는 그런 모드예요. 예전에는 그냥 우리나라 집에서 보았던 그런 테레비들이 다 29.97 인터레이스 방식의 NTSC 방식이라고 그랬는데 들어본 적 있어요? NTSC라고? 8 방식은 들어봤어요? 세컨 방식. 여기는 이제 불량 저 테이블 안 보신 분들이야. 불량 테이블 보신 분들은 이제 중동이나 이런 아프리카 이런 데는 8 방식이라는 방식으로 테이프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 주사선이 틀려. 아까 우리는 몇이라고 그랬어요?
29.7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파일 방식은 25프레임이었어요. 영화는 몇 프레임이라고 그랬어요? 24. 24프레임이었죠. 거기에 다 달라서 그 탭을 가지고 우리나라 비디오에다 넣으면 안 나와. 이 주사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에서 그런 탭을 사가지고 올 때 NTSC 방식이냐, 파일 방식이냐, 세컨 방식이냐 이런 걸 물어보고 사온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말이 한쪽 귀로 들었지만 머릿속으로 좀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어떤 영상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어, 뭐 이렇게 아는 체 좀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동영상 촬영할 때 포맷을 잘 설정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자, 녹음 있죠, 녹음. 네. 우리가 녹음기를 이렇게 녹음했잖아. 그건 1초에 몇 프레임일 것 같아. 그게 안 맞으면 또 여기랑 나중에 편집할 때 안 맞을 수가 있어. 녹음은 그중 1초에 60프레임이에요. 우리나라 그 전기 사이클이 60헬스라고 그래요. 60헬스. 그래서 미국에서 아니면 뭐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녹음해가지고 온 게 우리나라에 와서 틀을 때 속도가 안 맞아요. 속도가. 왜? 걔네는 65헬스를 써. 우리나라는 60헬스를 쓰고. 그래서 그 헬스 차이로 이렇게 오디오가 한참 지난 다음에는 내가 여기서 아 했는데 조금 있다 이래. 우리 입이 안 맞는다, 싱크가 안 맞는다 그러거든요. 그게 전기 때문에 그래요. 전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영화 촬영을 했다. 뭐 내가 무슨 영화 촬영을 했겠지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올 수 있어요. 왜요? 영화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슨 공모 사업이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영화 촬영 배우고 싶은 사람 모이세요. 그런데 가서 또 배울 수 있는 거야. 그러다가 진짜 영화 감독이 될 수도 있어요. 배워가지고 내가 영화 만들어서 발표하는 감독이지 뭐. 제가 여러분들 감독이라고 부른다는 얘기 했죠. 그죠? 여러분들 감독이란 말이야. 왜? 부르는 대로 되고 영화를 만들고 뭐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영상을 만드는 건데 감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 촬영할 때 포맷을 이제 아직 지금 여러분들 앞에 카메라가 없어서 이제 말로만 하는데 예, 동영상에도 세팅을 해줘야 된다. 1초에 몇 프레임이라고요? 24. TV는 1초에 30프레임. 30프레임이에요. 자, 30프레임인데 이제 보니까 어떤 건 30p라고 써 있고 어떤 건 60p라고 써 있고 어떤 건 120p라고 써 있어요. 다 다른 거예요. p자는 똑같지만 p는 picture라는 그림이라는 약자거든요. 1초에 내가 몇 장 찍힌다고요? 30장 찍힌다고 했잖아. 근데 60p도 있고 120p도 있고 막 240p도 있어. 그거는 p가 많이 올라갈수록 슬로우가 되는 거야. 내가 찍을 때 30p로 찍어야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120p로 찍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슬로우로 이렇게 슬로우로 보이는 거야. 근데 30p로 찍은 거를 슬로우로 보이게 하고 싶어. 강제로 프레임 수를 막 늘려놓으니까 화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질을 좋게 하려고 그러면 촬영할 때부터 120p로 촬영한다든가 뭐 240p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돼요. 스마트폰에도 있어요. 스마트폰에도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 보면 좋은 카메라들은 120p까지 돼 있어요. 스마트폰도. 근데 그냥 일반적인 거는 보통 60p로 밖에 안 돼 있어. 보편적인 거는. 근데 좀 24, 요즘 최근에 나온 갤럭시 24 정도 되는 거는 120p까지 촬영이 돼요.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라는 거를 설정해야 돼. 셔터 스피드.
그리고 보니까 또 배울 게 많아졌어. 막 머리 아픈지 머리 찢었나. 셔터 스피드는 내가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사진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셔터 스피드를 늦출 수도 있고 빠르게 할 수도 있거든요. 아, 좀 움직이는 동작이 있는, 그러니까 사진이지만 동적인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러면 셔터 스피드를 낮춰서 찍어요. 셔터 스피드를 낮춰서. 자,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DSLR이나 TV에서는 셔터 스피드가 60프레임 이상 찍혀야 돼요. 60프레임. 60분의 1초. 근데 이거를 내가 15분의 1초로 놓고 찍었다 그러면 어떻게 찍힌다고요? 딱 서 있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게 이렇게 흐릿하게 찍히는 거야. 흐릿하게. 그러면 자동차 달려가는 자동차를 찍는다 그러면 셔터 속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몇 초, 기본이 몇 초라고요? 60분의 1초라고 그랬잖아. 움직이는 거를 세우려고 그러면 125분의 1초 이상 놔야 돼. 그러니까 250분의 1초라든가 500분의 1초라든가 이렇게 놔야 돼. 움직이는 거를 세우려고 그러면. 근데 움직이는 거를 더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려고 그러면 셔터 속도를 낮춰줘야 돼.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전시장 같은 데 가서 자동차 사이클 타는 사진을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사진 이렇게 사이클 타는 사람은 그냥 어느 정도 그래도 깨끗이 잘 나왔는데 배경이 이렇게 흐르는 것 같이 보이는 거 있죠. 그게 셔터 속도를 낮춰서 찍어서 그래요. 셔터 속도를 낮추면서 사람하고 사람이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똑같이 가줘야 돼. 똑같이 가줘야 이 움직이는 사람의 속도는 여기 정확히 맞고 배경이 흐려지는 거예요. 배경이 물 흐르는 것 같이 휙 지나가는 것 같이. 그런 거나 사진을 보면서 설명합니다. 이 폭포나 아니면 한강물, 한강, 강, 한강을 찍었는데 한강이 안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야. 강물이 우리가 눈으로 가서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막 이렇게 울렁울렁하게 보이잖아. 근데 그 울렁울렁하는 게 울렁울렁으로 안 보이고 안개같이 보인다는 거야. 그거는 셔터 속도를 어떻게 해서 낮춰서 10분의 1초, 5분의 1초 막 이렇게 낮춰서 그렇게 보이는 거고, 계곡에서 떨어지는 물이, 계곡 이렇게 폭포 있잖아. 계곡에서 떨어지는 물이 내가 보는 폭포는 막 우렁차게, 힘차게 막 물방울이 막 팍 튀는 그런 걸 상상했는데 그렇게 안 보이고 안개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 폭포의 물이 물같이 안 보이고 안개같이 보이는 거는 어떻게 찍었다고요? 샷다 속도를 낮춰서 찍은 거야. 블러 처리 같다는 거야? 아니, 블러 처리가 아니라 안 느낌이. 아니, 안개같이. 물이 물 결정체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안개같이 흘러서, 우리 안개 끼면은 잘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 물이 잘 안 보이게 나중에 이제 사진도 잘 보이시게요. 그렇게 보이는 거를 샷다 속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샷다 속도 가지고. 그 다음에 조리개 설정. 조리개. 자, 눈 나쁜 사람들 이렇게 안경 벗고 사람 볼 때 어떻게 봐요?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봐요? 조리개를 좁혀주는 거예요. 안구의 조리개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안경을 안 가지고 갔다, 뭐가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이로 이렇게 보세요. 이 사이로. 그러면 잘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좀 희미하게 보일 때 선명하게 보여요. 조리개 때문에. 조리개. 그래서 조리개는 개방부터 뭐 1.4.
렌즈에 보면 어떤 렌즈는 100만 원을 하고 어떤 렌즈는 10만 원을 해. 사람들이 야, 나 렌즈 샀는데 10만 원 주고 샀어.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어떤 사람은 10만 원 주고 샀대. 누가 잘 산 거예요? 10만 원짜리하고 100만 원짜리. 누가 잘 산 거야? 이상하게 물어보니까 대답들을 못하네. 10만 원짜리는 어, 나 렌즈 10만 원 주고 샀어. 그 사람이 잘 산 것 같잖아. 근데 렌즈는 달라. 싸고 좋은 것도 없지만 렌즈는 비쌀수록 밝은 렌즈야. 비쌀수록. 그래서 지금 이제 조리개 얘기하는 거예요. 조리개가 이렇게 다 열리는, 이게 다 열리는 게 밝은 렌즈라고 그래요. 밝은 렌즈. 근데 어떤 렌즈는 다 열렸는데 4.5야, 4.5. 어떤 렌즈는 1.0이야. 1.0이 제일 비싼 거예요. 다 열렸을 때 이렇게 열리는 게. 4.5는 어느 정도 열리냐면 요만큼만 열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촬영할 때 뭐 심도라든가 뭐 이런 거 포커스 이런 게 좋지도 않고 어두운 데서 촬영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 작가나 영상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렌즈가 밝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촬영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를 쓰고 밝은 렌즈, 비싼 렌즈를 쓰는 거예요. 또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잖아요. 그죠? 렌즈는 특히 그래요. 싸고 좋은 건 없어요. 비쌀수록 밝다. 렌즈가. 비쌀수록. 조리개는 내가 포커스를 맞추는 범위를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조리개를 가지고. 조리개 가지고. 자, 우리가 단체 사진을 찍어. 근데 어떤 사람이 폼 잡으려고 마운렌즈 이따만한 거 가지고 단체 사진 찍는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그 사람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사진 모르는 사람이야. 단체 사진은 이만한 렌즈 가져와서 찍겠다 그러는 사람. 이만한 렌즈는 심도가 단체 사진 찍을 수 있는 심도가 안 나와. 그래서 단체 사진 찍는 거는 얇은 렌즈 가지고 오는 사람. 네, 단렌즈나 얇은 렌즈 가지고 오는 사람이 단체 사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마운렌즈는 못 찍어요. 마운렌즈는 뭘 찍냐?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클로즈업 인상 사진을 찍을 때는, 포트레이트를 찍을 때는 마운렌즈 찍으면 좋아요. 뒷 배경이 포커스 아웃되면서 핀이 맞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마운렌즈는 핀이 맞는 범위가 좁아요. 조리개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람들 이렇게 세워놓고 한 줄, 두 줄, 세 줄 섰어. 근데 내가 조리개를 최대한 좁혀서 촬영해야 되는데 조리개를 다 열고 촬영했다. 그러면 핀이 맞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만 초점이 맞고 뒤에 있는 사람이 초점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두 번째 사람은 초점이 맞췄는데 앞에 사람이 초점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조리개 다 열고 그래요. 그래서 조리개는 핀이 맞는 범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조리개는. 그다음 이제 화이트 바란스. 하얀색을 하얗게 하얀색을 흰색으로 카메라한테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화이트, 밸런스. 화이트 밸런스가 안 맞으면 사진이 푸르게 나온다든가 붉게 나온다든가 노랗게 나온다든가 그래요. 자, 우리가 사진을 약간 노릇노름하게 붉게 하려고 그러면 어떤 사진 찍을 때 그러면 좋아요? 노을. 예, 노을. 또 좀 분위기 잡는 카페 이런 데를 잡는 그죠? 분위기 있는데 그런 데를 푸르스딩하게 찍으면 돼야 돼요. 환상이 확 깨죠, 그죠? 그런 거는 따뜻한 색으로 오렌지 색깔이 나면서 따뜻한 색으로 하려고 하면 화이트 밸런스를 그렇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가 여기 몇 시예요? 지금이 몇 시예요? 3시 반. 3시 반. 새벽 2시로 만들고 싶어. 아, 푸른빛. 그렇지. 푸른색이 나게 새벽 같은 간지를 내게 하려고 하면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면 돼.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는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야외에서 촬영했는데 새벽까지 못 기다리겠어. 지금 찍은 거를 새벽 신으로 찍고 싶어.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서 푸르스름하게 해가지고 촬영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감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카메라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대씩 다 빌려줄 거예요. 5주, 7차 동안 쓸 수 있게 집에 가져가셔도 돼요. 감도를 설정해야 되는데, 감도. 자, 여러분들이 예전에 집에 카메라 있었죠? 여러분 어릴 적에. 없었어요? 카메라? 필름 카메라. 그러면 저기 동네 사진관 가가지고 필름 주세요. 그러면 뭘 줬어요? 네. 네. 전문가만 알아. 딴 사람은 아무도 몰라. 후지 100이나 뭐 니콘 100이나 100을 줬어. 그게 감도예요. 그게 감도.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DSLR은 100이 기본인데 뭐 400, 800 이게 배수로 가야 돼요. 400, 800, 1600, 3200, 6400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플래시 치는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서 라이트를 켜고 촬영하시는 분 있으세요? 거의 없죠. 밤에요. 아, 밤에 라이트 켜요? 아, 스마트폰 라이트 켜세요? 자동으로. 아, 자동으로 켜져요? 네. 그럴 때도 있지만, 켜지 못해야 될, 안 켜야 되는데 이게 켜지면 안 되잖아, 또. 그죠? 분위기 있게. 밤이 밤같이 분위기 있게 찍혀야 되는데 라이트가 켜진다든가 플래시가 퍽 켜지면은 그게 확 깨져버리거든 분위기가. 그때는 이런 감도만 가지고 촬영을 해요. 그래서 내가 ISO를 100을 놓고 촬영한 거냐 800을 놓고 촬영한 거냐 1600을 놓고 촬영한 거냐 3200을 놓고 촬영하는 거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 ISO 100이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필름 주세요. 그럼 100 줬다고 그랬잖아요. 100이 기본인데 800이나 1600을 주세요 할 수도 있어. 내가 전문가니까 사진관 가 가지고 사장님 여기 저 후지 800짜리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한번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어? 800짜리 줘. 그거는 플래시 없이 약간 어두운 데서도 촬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연극을 찍는다든가 뭐 이런 뭐 플래시 쳐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럴 때는 그런 필름을 놓고 촬영한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냥 뭐 다 플래시 없이 다 연극도 다 촬영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감도를 필름은 아사라고 그래요. 아사. ASA. 아사라고 그러고 디지털은 ISO라고 그래요. ISO. 감도. 그래서 아 이건 ISO 100으로 찍었다. ISO 800으로 찍었다, 1600으로 찍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감도하고, 조리개하고, 셔터 스피드는 되게 상호 간섭을 해요. 상호 간섭을 해. 상호 간섭을. 내가 조리개를, 촬영할 때 조리개를 다 좁혀야지 돼. 선명하게 나와야 되니까. 다 좁혀야 돼. 다 좁히려고 그러면 뭐가 뒷받침이 돼야 되냐면 빛이 충분히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환경이 빛이 충분히 안 들어와서 뭐를 조절해 줘야 돼요? 그죠? 감도를 조절해 줘야지. 감도를 800에다 놓는다든가 1600에다 놓는다든가 3200에 놓는다든가 바꿔줘야 돼. 감도로. 그거를 할지 모르면 사진이 까맣게 나온다든가 뭐 오버가 돼서 나온다든가. 근데 자동으로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잘 찍어줘. 자동으로. 근데 어설프게 내가 잘 모르면서 수동으로 바꿔보면 사진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망치는 경우.
자,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파인더 들여다보고 촬영하잖아요, 그죠? 밖에서. 근데 이 파인더를 내 눈으로 이걸 파인더를 믿어야 되는데 이게 밝은 건지 어두운 건지 잘 감이 안 와. 밝은 건지 어두운지 감이 안 와요. 찍는 게 얘가 밝은 건지 어두운 건지 감이 잘 안 와. 야외에서 밝은 데서 찍으면 이렇게 막 찍을 거 아니야. 그래서 밝은 데서는 이 뷰 파인더에다가 눈을 대고 찍는 거예요.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고. 그러면 정확한 노출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안으로 보는 거. 스마트폰은 안 되잖아. 스마트폰은 뭐 될 데가 없잖아. 그래서 스마트폰은 자동으로 찍는 게 좋아요. 왜냐 이 뷰파인더를 정확히 못 봐, 그 색을. 이 편집하시는 분들, 이 동영상 편집하는 사람들은요, 그 모니터라는 고급 뷰 모니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모니터 그러면 뭐예요? 그냥 자기가 컴퓨터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 그것도 그냥 모니터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 그냥 모니터라고 그래. 근데 전문적으로 편집하시는 분들 모니터는 그게 모니터가 아니라 FM 스탠다드 색깔을 볼 수 있는 그런 모니터가 있어요. 비싸요, 굉장히. 따로. 그리고 이런 형광등 불빛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그런 사진관 같은 데 가면은 까만 보자기 뒤집어 쓰고 이렇게 막 사진 찍는 거 본 적 있죠. 그 뷰파인더에 빛이 비추니까 잘 안 보이거든. 그래서 까만 거 뒤집어 쓰고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런 모니터, 고급 전문가들 쓰는 모니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래도 이 빛의 간섭이 있어요. 정확한 색을 내가 못 봐.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뷰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박스, 블랙박스 이렇게 돼가지고 옆에서 빛이 들어오지 않게 해서 나만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해놓고 편집을 해요. 그냥 집에서 몬타 그냥 켜놓고 이렇게 대충 하는 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편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요. 그다음에 감독, 그다음에 음향. 음향도 아까 얘기했듯이 오디오를 현장에서 녹음을 할 때 DSLR로 녹음할 때 현장 소리가 그냥 들어올 수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도 할 수 있다고요? 따로 녹음을 따로 할 수도 있어요. 레코더를 따로 가져가서 녹음기를. 그거를 얘도 녹음하고 얘도 녹음해서 편집할 때 싱크 맞춰서 여기 딱 갖다 붙이면 되는데 뭐가 안 맞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싱크가 안 맞는다고 그랬죠. 내가 30P로 했는지 24P로 했는지 30P로 찍은 거를 24P로 넣으면 안 맞아요. 두 개가 같이 이게 안 맞아요, 싱크가. 30은 30끼리, 24는 24끼리. 녹음 몇이라고 그랬어요? 60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30하고는 맞아. 24프로그램이라고는 안 맞아. 24거나 24P에 맞는 녹음기는 따로 있어요. 나그라라는 녹음기가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쓰지는 않고 디지털로 이제 바뀌긴 했지만 수천만 원의 녹음기가 굉장히 비싸요. 영화판에서만 쓰는 거예요. 나그라 녹음기가. 그럼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디지털이 되면서 이제 그런 건 없어졌는데 음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 공연장에 갔어. 아니 포천에서 무슨 축제를 해. 여러분들한테 누가 오다를 줬어. 야, 이 축제 좀 멋있게 촬영해 줘봐. 어떻게 촬영할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한번 배웠으니까 가서 썰이라도 풀어가지고 오다 딸 수도 있잖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스마트폰. 아니 스마트폰으로는 안 되지. 돈 받고 해주는 건데 그래도 아니 뭐 스마트폰으로도 나쁘게 된 건 아니에요. 스마트폰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스마트폰으로도 한 적 있어. 중계를.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는 10대까지 스마트폰 10대를 물려요. 근데 그 갤럭시 삼성폰은 4대밖에 못 물려. 그래가지고 중계를 해요. 중계. 물리는 게 뭐예요? 스위칭을 한다는 거야.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4번, 5번 10대를
삼각대에다가 스마트폰을 다 세워놓고 여기서 메인 모니터에서 아 처음 시작은 1번 그 다음에 사회자 2번 아 뭐 연주자 3번 하면 내가 그때그때 이렇게 터치 하면 그림이 그걸로 타타타 바뀌니까 따로 편집을 안 하면 현장에서 편집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좀 내가 많이 이제 숙달이 돼야지 되지. 그랬을 때 만약 DSLR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내가 축제 가서 촬영하고 싶어. 그럼 이제 삼각대 세워놓고 오디오를 오디오가 이제 거기서 관건이란 말이야. 따로 챙겨. 예. 오디오 그런 축제장에는 오디오 부스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오디오 부스한테 가가지고 오디오 그 감독한테 음향 감독한테 가가지고 라인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얼굴 보고 줘. 아, 이 사람은 아마추어다 그러면 안 주지. 아, 이 사람은 프로다고 생각하면 오디오를 줘, 라인을 줘요. 근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 캐논잭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캐논잭, 캐논잭이라는 말을 해야 돼. 그게 전문 오디오 케이블이야. 캐논잭. 이렇게 막 이렇게 커요. 우리는 이어폰과 생긴 것만 쓰잖아, 그죠?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핀이 세 개 있는 전문적인 오디오 잭을 캐논 잭이라고 그래. 그래서 캐논 잭 하나만 빌릴 수 있을까?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전문가구나. 그래서 빌려줘. 빌려줘.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무한정 그 케이블을 줄 수는 없잖아. 이 코드 꽂는 데만 빌려주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케이블은 가져가야지. 10m하고 20m짜리 케이블을 가져가서 꽂아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DSLR에다가 연결하면 현장의 소리가 깨끗하게 들어가죠. 잡음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 마이크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서 마이크에서 쓴 게 이제 스피커로 나가는 그 소리를 정확하게 오디오를 받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소리가 좋죠. 이제 여기 꾸를 때 이제 음향을 설정했는데. 한 페이지 가지고도 이렇게 오래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셔터 스피드도 알아야 되고 조리개도 알아야 되고 화이트 밸런스도 알아야 되고 이게 다 필요한 겁니다. 이걸 안 다음에는 자동으로 찍으시면 돼요. 이걸 다 안 다음에는 이걸 모르고 자동으로 찍으면 막 개판 되는 거야. 개판. 왜냐면 내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뭘 보완해야겠다. 이런 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셔터 스피드랑 조리개랑 감도는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이거 나중에 도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면 안 돼요. 영상 찍는 거는 다 가로로 예, 촬영해 주셔야 돼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길이 지금 여기는 지금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길이에요. 대체적으로 많이 길들을 여기서 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길은 일자길은 제일 재미없는 길이에요. 일자길 다 S자길 그죠? S자길 많이 쓰잖아요. 저 이런 문제 야경이잖아요, 그죠? 밤 색깔이 푸른색이에요, 붉은색이에요. 붉은색이잖아요, 그죠? 오늘 뭐를 맞춰야 된다고요? 화이트 밸런스, 화이트 밸런스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색깔을 내야 돼. 근데 촬영할 때 이런 색깔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좀 티미하게 나와. 그거는 편집에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거 이제 그림자인데 이런 그림자를 왜 촬영할까요? 그림자 여러분들 영화 속에 보면 그림자 영화 속에 철창 벽에 이렇게 철창이 이렇게 된 그림자가 비쳐 있어. 그럼 거기는 어디예요? 감옥이지. 감옥을 보여주지 않아도 철창의 그림자만 이렇게 보여주고 푸른색이 있으면 그죠? 붉은색을 보여주면 안 되겠지. 왠지 은산하고 막 좀 그런 푸른색으로 해서 이것도 약간 푸르게 보여주면은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고 뭐 감옥은 아니지만 이게 흰색이면 이게 좀 밝은 색이다 그러면 뭐예요? 아침 해가 막 떠오르서 그래 아 졸려했는데 졸려하는 사람 얼굴 보여주지 않아도 여기에서 빛이 이렇게 환하게 쫙 보이는 그림자가 보인다면은 아 아침이구나를 나타낼 수 있어. 아침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시간 그림자 그림자를 잘 활용하면 고급 영상이 돼요. 여러분 이제 역광 그죠? 우리가 역광을 왜 안 찍는다고 했어요? 까맣게 나온 거예요. 얘는 왜 까맣게 안 나와요? 플래시를 쳤을 수도 있고 조명을 했을 수도 있고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태양이 안 보이잖아. 태양을 뭐로 가렸어요? 이 사람의 머리나 이 프레임 위쪽으로 지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카메라 렌즈에는 안 들어온 거야. 그럼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광 사진을 잘 찍으면은 프로페셔널한 사진을 만들 수가 있고 전쟁통의 순간, 사진은 순간, 찰나, 그죠? 연출에서도 찍을 수 있었겠지만 이것만 봐, 요것만 봐도 전쟁이라든가 뭐 그리움이라든가 그죠? 그런 걸 알 수 있겠죠. 또 야한 생각은 안 나잖아요, 이거. 그죠? 똑같은 키스라도 칼라로 찍혔는데 흑백으로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칼라보다 흑백이 더 어떤 느낌이 있다 그러면 흑백으로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촬영하는 카메라는 다 칼라예요. 근데 편집할 때 아 나 이거는 흑백으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 흑백으로 찍고 흑백으로 편집을 하면 돼. 근데 처음부터 흑백으로 찍으면 어떻게 돼요? 흑백밖에 못해서. 그치 흑백만 되고 칼라는 못 쓰잖아. 그러니까 칼라로 찍고 편집해서 흑백으로 해서 보여주면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뭐가 관건이냐면 이렇게 똑같은 그림들이 형태들이 똑같은 형태들이 있는 게 이제 영상 그러니까 사진하는 사람들이 잘 찾는 그런 구도예요. 영상하는 사람들 자 요거를 옆에서 삐딱하게 찍으면 이런 느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수평과 수직에 맞게 정중앙에서 정중앙에서 찍어야 돼. 정중앙. 자, 그럼 얘는 정중앙에서 찍었는데 기울기를 잘 보세요. 밑에하고 위에하고 어때요? 폭이. 폭이. 요 폭하고 요 폭하고 달라요? 네. 조금 다르긴 했네. 네. 아주 약간 다른데 같은 높이에서 찍어줘야 되는데 밑에서 이렇게 위로 찍으면 안 되고 이게 몇 층이야? 하나, 둘, 셋, 넷, 4층이라 그러면 카메라가 2층이나 3층에서 찍어야 되는 거야.
상층이네 상층에서. 위에서 찍어도 안 되고 밑에서 찍어도 안 되고 같은 높이에서. 그러니까 맞은편 건물에서. 그렇죠? 맞은편 건물. 그럼 맞은편 건물에서 촬영하는데 이런 앵글이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표준 렌즈로 찍어야 될 수도 있고 광각 렌즈로 찍어야 될 수도 있고 너무 머니까 마운으로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럼 촬영하는 사람들은 그런 렌즈를 다 가지고 다녀야 돼요. 뭐 내가 지금 뭐가 뭐를 찍을지 모르잖아. 근데 이제 사진학과 이야기를 하면 사진 하시는 분들은 자 오늘은 저기 윈도우만 찍어 그러면 이런 것만 찍어와야 되는 거야. 윈도우만 찍다가 뭐 어떤 할머니가 정말 간지나게 이렇게 막 얼굴이 이렇게 힘든 그런 표정이 있는 그런 게 있어. 그렇다고 그날 이거 찍다가 그거 찍으면 돼 안 돼요? 왜 안 돼요? 전화 많이 해봐야 돼요. 네, 찍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 될 수도 있어. 왜냐면 그거 지워버리면 되잖아. 아니면 그 파일만 따로 옮겨놓으면 되잖아. 근데 옛날에는 옮길 수가 없어. 필름 24컷 36장을 그대로 밀착 인화를 하는 거야. 내가 찍은 거 다 하나도 빼지 않고 26장 찍었는데 24장만 거기에 찍혀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두 장 뺀 거잖아. 그러면 교수님 말을 안 들은 거지. 찍지 말랬는데 엉뚱하게 찍은 거잖아. 그래서 아 오늘은 이 창문만 찍어오세요 뭐 이러면 창문만 찍는 거야 그날은. 아니 대문만 찍어오세요 그러면 대문만 찍는 거야. 사람 얼굴만 찍어오세요 그러면 얼굴만 찍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봐야 그게 보이는 거야. 근데 이것저것 찍으면 제가 예전에 그 10만이라는 그 영화 다큐멘터리 가지고 대한민국 영상 대상을 받았거든요. 그 10만이들은 산에 올라가면 약초들이 얼마나 많아. 산 말고 그죠? 뭐 더덕도 있고 뭐도 있잖아. 안 캐요. 그냥 지나가. 말로는 해. 야 저기 더덕 있다. 더덕 냄새나. 그냥 가. 삶을 생각하고 가야 삶이 보인대요. 삶을 생각하지 않, 삶을 생각하고 엉뚱한 거를 막 이렇게 주워가면은 정작 삶을 못 찾는데. 우리 50분 돼서 쉬어야겠죠? 50분. 10분 쉬었다.